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에서 매달 결제되는 요금 결제 방법을 변경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현재 납부 방법을 확인하고 원하는 결제 방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마이 아이콘 클릭해서 로그인하겠습니다. 계정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합니다. 로그인 클릭합니다. 로그인한 후 메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메뉴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 정보 관리에 요금조회 및 납부 항목의 세부 메뉴인 납부 내역 관리를 클릭합니다. 납부 방법 변경 클릭하겠습니다. 페이지 아래로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납부 방법이 계좌 이체로 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납부 방법 변경하겠습니다. 요금 납부 방법 선택합니다. 저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겠습니다. 납입자 구분에 본인에 해당되는 것 선택합니다. 결제할 카드 번호에 숫자만 입력합니다. 카드의 유효기간 선택합니다. 납부 방법 변경에 동의합니다. 체크합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끝까지 내리겠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끝까지 내리겠습니다. 현재 납부 방법과 변경할 납부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페이지를 끝까지 내려서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팝업창에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입력했다면 납부 방법 변경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서비스 사용자와 납부 명의자가 다를 경우에는 보는 것처럼 변경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서비스 이용자와 납부 명의자가 동일인이면 홈페이지 상에서 변경 가능하지만 동일인이 아니라면 114 고객센터를 통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의 요금 결제 방법을 변경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